철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및 학습 프로그램인 철산시니어대학 개강식이 지난 18일 복지관 강당에서 있었습니다. 철산시니어대학생과 내빈 등 150여 명이 모인 개강식에서는 후원금 전달을 비롯해 철산시니어대학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, 격려사 및 축사, 학생대표 선서 등이 이어졌습니다.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움과 행복의 장인 철산시니어대학은 올해 12개 학과에 245명의 어르신이 등록해 배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YBC 뉴스 최선영입니다.